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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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음, 관리사 1차 강의인데 그죠 네. 소방시설관리사. 요즘 제일 핫하고 제일 좋다는 잘 나간다는 소방 시설 관리사예 음, 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1, 2년 지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튼 음, 관리사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우선 1차하고 2차.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객관식 하고 주관식 하고 여기는 두 과목인 거예요. 예. 점검 실무라는 거 하고 설계 시공이라는 거고 여기는 뭐몇 과목이 뭐네 과목이 뭐 어떻게 예. 합쳐진 것까지 네 과목 예.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데 예. 음. 관리사가 소방시설 관리사가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죠? 예. 준 고시 정도 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기술사보다 더공부하기 힘들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기술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더 어렵다고 하는좀 암기가 많다는 거죠. 응? 암기가 많아요. 암기가 역시 암기가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 소방 시설 관리사를 1차만 합격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1차 계속 1차 합격하고 2차 조금 쳐다보고 1차 합격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1차에 올인나 가지고 그거나 하고 있다가 합격해요. 괜히. 그러고 2차는 공부도 별로 안 해서 그냥 참가하고 조금 써 보고 그냥 나오고. 계속 그 반, 반복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 부담이 있긴데 언제나, 예부터 2차 부분을 최소한 동시에, 1차 공부는 1년 전, 기간에 따라 틀리겠지. 현복 1년 전이라면 1차부터 하면 안 되지, 그거는. 1차는 객관식 다 잊어먹잖아. 요 공부해보니 잊어먹잖아. 그렇게 머리 좋아요? 1년 전에 공부한 거안 잊어먹어, 현부로 가서? 객관식은 뭐예요? 험북이 직전, 2, 3개월에 가서 빠짝 해가지고 얼렁, 얼렁 했다가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간에 관리 없이 언제나 2차가, 2차가 최소한 먼저 상당 부분 먼저 한 5, 60%를 먼저 해 놓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거 아니면 적어도 1차에 1차와 병행해야 된다 이거지. 공부를. 1차만 해 가지고는 아니 물론 1차 시험이 3개월 남았다. 1차만 올리해야지그렇죠 응. 그때는 1차만 올리는 할 수밖에 없죠. 시간상 없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쭉뭐 이게 뭐 5,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획 짤때 적어도 병행 아니, 면 먼저, 5, 60%를 2 차, 2차관련 과목을 먼저, 암기. 핵심은 뭐예요? 2이 차, 이거 두, 두개 뭐예요? 핵심 핵심을 보자고 핵심. h e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 암기. 아니냐고 화재 안전 기준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은요? 어. 이거 재교재죠. 네. 재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사에 딱맞춤으로 만들어 놨죠. 네. 뭐 사족 없어요. 거기 해설 없어 거의. 크게 필요한 거몇 개만 넣어놨어요. 물론 법령에는 해설이 조금 달려있겠지만 화재 연장 기준 같은 거 그냥 암기 두 문자만 넣어놨거든. 두 문자만. 여기도 두 문자 방식. 암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해? 암기는 두 문자, 어두 문자라고 그래. 두 문자. 저는 그냥 두 문자라고 그래요. 두 문자 반드시 따야 돼. 응. 아니구는 화재 안전 기준 그 전체 한 항목에 한 1340개. 늘어서 한 150개 되겠구나. 응? 저험볼 때보다 몇개더 늘었잖아. 화재는 뒤쪽에. 150 150개 넘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 항목을 다 암기해 두 문자를 다 따서 두 문자부터 암기. 거기 살 붙여서 암기 그이 부분 가장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게 핵심 아니냐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점검 과목을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점검 점검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설계 시공은 응? 이 법정은 별로 아니었고 얘는 화재안전 기준이지 그죠? 네. 점검은 둘다 이건 뭐 거의 점검에 요 화재안전기준 소방 관련 법령 이거 암기하는 게 점검의 70% 정도를 점차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설계 시공은 화재안전 기준은 필수죠. 이거에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화재안전 기준 이게 여기는 필수고 여기는 두개다 필수 점검 입구로 저거라고 해도 되고 과 설계 시공은 이거 기준로한각 설비에 대한 계산 문제. 뭐 화, 물론 화재 안전 기준 직접 쓰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와 계산 문제 아니? 각. 이렇게 되면 설계 시공이 이리,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화재 안전 중에 소방 관련이 70% 정도를 차지하면서 여기에 여기는 뭐가 추가돼? 플러스 되는 게 뭐야? 전부 현장 점검 실무. 현장 요새는 이거 꽤 나오대. 예. 실무적인 거. 점검 절차 뭐 이런 거. 근데 몇개그뭐큰 그 적이야? 이거 이게 핵심은 이런 건 금방 할수 있어요. 우리 우리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정리하면 된다. 금방 된다고. 몇 개월 안 걸리는 거예 이거. 요새 추가되는 거뭐예요 점검 관련 계산 문제. 응? 응. 이런 게또 나오죠. 응. 근데 계산 문제가 아무 계산은 문제. 여기 같이 뭐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아니요? 에 점검할 때 관련되는 그런 계산 문제. 그런 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량 계산하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응? 압력 계산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올 수 있는 거지. 더 좋아 더 좋아. 계산 문제 나오면 딱한정되 있는 거예요. 우리 점검 실무 강의에서 이것도 추가시켰어요. 이것 추가시키고 이것도 추가시켰고. 그럼 뭐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제나 저는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이거요. 제발 좀제 세진 출판사의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련법령 교재 있죠? 네, 책 그거 책상 위에 사다 놓고 계속 그거 떨쳐 보면서 해야 돼. 설계, 시공 할 때도 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해당 조항 딱 남겨서 아, 이 화재안전기준 원본에 어디쯤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화재안전기준 암기도 되면서. 설계시고 연 저, 계산 연습 도 되면서 보면서 하라고 보면서 언제나 보면 책상 위에 펴놓고 시 공부할 때부터 얘는 펴놓는 거예요 네. 세진 출판사 재키우지. 그렇게 해도글안 해요. 안 해. 1차만 그냥 호비빗짝호비짝 1차 붙어서 뭐할 건데? 물론 1차 중요해. 1차를 붙어야 뭐 합격을 해야. 2차를 가지. 그러나 처음부터 1차에 올인해서는 시간이 2 3개월밖에 없는 사람은 예외예요 그건 거기에 그 맞춰서 1차 어? 기출문제 올인해가지고 올려고 하는 거지. 그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거지. 1차에 본인이 취약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기과목 말고. 유책학이 전혀 안 된다. 하면 유책학 조금 봐두야지 미리미리. 미리미리 1차 공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법규 뭐뭐 구조원리 이런 건 전부 직전에 하는 거고 구조원리고 뭐 구조원리 화전 안전 기준이 1 0 0화전 기준 암기하고 있으면 구조원리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뭘, 뭘 그걸 별도로 공부를 해 기출문제 몇개풀어보는지 이게 뭐예요 화전 안전 기준이 구조원리예요 이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암기하고 있, 있다가 시험 직전에 기출 문제 몇개 풀어 보면 끝나는 거라고. 아니 소방 관련 법령 있나? 물론 그법령으로 부족해. 법령 별도 있지만 이런 거 암기야, 암기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라고. 미리미리. 이런 건 시험 직전에 하는 거예요. 유체 역학이 안 되면 이건 미리 좀 해. 어차피 이건 잊어먹는 게 아니잖아. 또 해결해야 되고. 단신 일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위험물. 위험물이 위험물 기능 장을거쳐 오신 분은 뭐거저 먹는 거지만 고득점 90몇 점 맞지만 그 안에 시고 처음 하신 분은 위험물이 쪼쪼 이게 잘안 되거든, 처음에. 응? 접근이 잘안 돼. 그런 분은 위험물 기능장을 통하지 않고 처음 위험물을 접한다면 하 위험물, 유체역학, 위험물, 이런 거. 응? 전기 쪽이 있는데, 응. 전기는 저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데, 저는 전기는 이론 공부 안 하는 게, 안 하는 걸 권해요, 안 하는 거. 인간히 그거, 응? 전기가 뭐, 여섯, 일곱 문제, 더 나오나? 일곱, 여덟 문제 나온다고 할까요? 일곱. 일곱에서 뭐열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네, 다섯 문제는 쉬운 거예요. 응? 이건 기출 문제로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 다시 네, 다섯 문제,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이론 공부 그 어려운 전기 이론이 얼마나 어려워 그 어려운 전기 이론 공부해 보니 현장 가서 이걸 풀수 있느냐고요